We are Elvis. Wow, 벌써 1위 넘었다니. 와, 수치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우리가 퍼포먼스적으로 이제 무대를 하는 실력이 좀 는 것 같아요. 연습한거나. 그런 게 좀 늘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팬분들께, 사랑하는 팬분들께 더 다양하고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저는 1년 전에 릴리랑 지금 릴리가 크게 달라진 것 같아서 조금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앤서분들이 되게 오랫동안 옆에 계셔가지고 저는 항상 너무 감사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데뷔 쇼케이스가 끝나고 그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었었는데 그때 딱 저희가 데뷔했구나를 실감하면서 같이 열심히 해보자 으쌰으쌰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었거든요.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쇼케이스 투어를 돌고 있잖아요. 쇼케이스 투어를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쇼케이스 투어가 정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팬분들, 앤서분들을 여러 지역에 있는 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쇼케이스 투어가 일단 저는요, 콘서트 때 저는 한번 밴드 분들이랑 인정. 근데 그걸 지자들을 섭외해서 저희의 곡을 이제 편곡 직접 연주해 주셔서 이제 같이 피리님 그거 보고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무대를 하면서 이제 전혀 이제 음악 AR 없이 이제 오로지 이제 저희의 사운드 음악 사운드로만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한번. 한번 콘서트를 멋있게, 웅장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진짜. 저는 일단 저희가 다 노래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 같이 다 본인 개인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솔로 무대를 한번 했으면 어머, 어머! 너무 좋아. 어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행 다니는 걸 정말 좋았고 여러 가지 문화와 사람들 접하는 걸 정말 좋았는데요. 이렇게 투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 앤서분들도 만나고 그리고 그분들의 문화를 직접 제가 접할 수 있는 게 정말 소중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무대, 공연에 한 쇼케이스에 저희 앤서들로만 꽉 채워져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딱 뜻깊은 시간인 것 같고 뜻깊은 기억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공연 많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예! 필리핀 앤서 우리 많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희가 엄청난 무대를 들고 찾아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예. 저는 필리핀에 가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 가는 게 너무너무 떨리고요.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 저희가 멋진 무대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얼른 만나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This has been Alex. Make sure to check out 91manila.com for more cool content. And don't forget to follow 91manila on social media. 마할 남인 카요.